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6쪽 팝 퀴즈 문제 풀이 안 한 거 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휘 파트의 팝 퀴즈인데요. 뭘 배웠었길래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다시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문제를 낼 수도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훨씬 더 대비하기 좋겠죠. 자, 1번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고 유추, analogies라고 합니다. 일단 왼쪽 편에 짝지어놓은 건 뭐하고 뭐예요? appear와 appearance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다? 동사, 명사라고 쓰면 되겠죠. 나타나다, 출현, 외모. 얘는 출현이나 또는 출현, 외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보이니까? graduate가 보이니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graduation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뭐였냐, 동사 명사 쌍이었습니다. 그래서 admire, admiration, appear, appearance, create, creation, decide, decision, expect, expectation, graduate, graduation. 그래서 요거 얘만 빼고 전부 다 ion 명사형이라 했었고요. 얘만 appearance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2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번엔 어떤 문제일까? 자, 그래서 she was busy 해놓고 고르라 했고 people's phone calls니까 이거는 0단계가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0단계는 뭡니까? 해석이죠, 해석.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일단 누가 다 찾아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0단계 해보면 뭐겠다? 그녀는 바빴다. 뭐 하느라? 사람들의 전화를 답하느라. 전화 받느라 바빴다는 얘기네요. 사람들이 전화 오는데 뭐 보니까 뭐 비서라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원이나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She was busy answering people's phone calls겠죠. 그래서 이건 뭐를 가지고 문제로 만들었는지 해놓고 다시 한번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2번 마찬가지 0단계입니다. 자, 그나저나 die from, 뭐 여기 보면 die from car accidents가 이렇게 보이는데 die from이 무슨 뜻이던가요? 뭐뭐로 죽다, 뭐뭐 때문에 사망하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die from 뒤에 사망 원인을 뒤에다가 붙이면 되겠다. 앞부분 못한 건 클래스 카드 해서, 아니 뭐야, 동영상 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die from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때문에 죽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0단계 해보면 여기에 누가다가 보이죠?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나오고요.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다. 뭐로 사망한다? 차량 사고로, car accident로 매년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차량 사고로 사망합니다 라는 표현 바르게 한 거 골라서 읽으면 thousands of people die from car accidents every y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they die from every year?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die from은 뭐뭐로 죽다, 뭐뭐 때문에 사망하다 라는 수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조심해야 될 거, 2000은 어떻게, 2000, 3000, 4000은 어떻게 하지만 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2000, 3000, 4000은 2000, 3000, 4000 정확한 숫자일 때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정확하지 않은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이런 식으로 할 땐 hundreds of, thousands of와 같이 이렇게 복수형을 꼭 써줘야 되겠다라고 설명했던 것이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엔 영영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선생님이 시험지 클래스카드에 있는 거 단어 3종 세트 3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뭐 준비됐을 때 3시에서 6시 사이에 올 수 있을 때 와서 시험 치도록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한번 읽어볼까요? 영영풀이 해놓은 거.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 무슨 단어일 텐데 이 품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수 또는 에러가 없는 이 말이죠. 여기 without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without mistakes or errors. 그러면 얘는 우리말로 어떤 완벽한이겠죠. 됐습니까? 흠결이 없는 완벽한이란 뜻의 우리가 배웠던 단어는 물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뭐가 적합하겠다? perfect가 적합하겠죠. 됐습니까? perfect 형용사죠. perfectly 하면 부사가 될 거고요. 완벽하게 perfectly 완벽한 perfect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고요. 자, 그 다음에 a book to write down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ersonal은 무슨 뜻이든가요? 개인적인 개인의 이란 뜻이고 얘는 품사가 형용사죠. 명사형은 뭐다? person이다 됐습니까? 사람 person 개인적인 personal 그 다음에 experience는 경험일 거고요. 그 다음에 thought는 물론 뭐 thought가 뭐의 무슨 형태이기도 하죠. thought는 뭐의 무슨 형이기도 하고 think 동사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형이죠. think, thought, thought이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thought가 명사로서의 뜻은 그럼 뭐겠다? 생각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write down은 명형부 해보면 당연히 뭐겠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 book to write down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 그래서 0단계 해보면 책이죠.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뭐 하기 위한? 적어두기 위한. write down은 필기해두다란 뜻이죠. 뭐를 적어두기 위한 책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두는 책을 보고 우리말로 뭐라고 하고? 일기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서 3단어에서 일기라는 단어는 J로 시작하는 단어 했죠. 그래서 일기는 뭐다? journal 하면 되겠죠. 같은 말은 diary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diary 스펠링 조심하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 헷갈리기 쉬운 스펠링이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 선생님이 소개하는데요. 얘는 어떻게 읽고? daily라고 읽고 daily하고 관계 있는 말은 뭐 weekly라든지 아이고 또는 yearly 이런 것들이 있겠죠. monthly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daily의 뜻은 매일매일의 란 뜻이겠죠. 매일매일의 daily newspaper 일간신문이란 말이죠. weekly newspaper 하면 주간신문일 거고요. 그 다음에 yearly라 하면 1년마다의 monthly 하면 매달마다의 란 뜻이겠죠. 얘는 뭐에다가 뭐 붙인 거다? day라는 명사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형용사 되는 건데 y로 끝났기 때문에 y를 뭐로 바꾸는 거다? i를 바꾸는 daily 매일의 란 뜻이었고요. 얘는 어떻게 읽고 그렇죠. diary라고 읽고 diary의 뜻은 우유로 만든 뭐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유제품의 란 뜻이라 했습니다. diary 하면 뭐 치즈라든지 버터 또는 뭐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diary에 속하겠죠. 그래서 버터나든지 치즈 이런 것들을 보고는 diary라고 하지 diary라고 하진 않겠죠. 스펠링 헷갈리기 쉬운 녀석들 journal과 diary 같은 말이라는 거 연결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계속해서 팝퀴즈 다음 쪽이네요. 88쪽 팝퀴즈 뭐 배웠냐? 경험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현재 시제로 경험을 물어보는 표현도 있었고요.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적 용법을 사용해서 너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니?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니?는 gone 쓰면 안 되고 been to 써야 된다. 뭐 이런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0단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롤러코스터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여기 뭐가 사용됐다?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고 있다? Yes, I have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사람이 묵법적으로 무슨 시제로 물어봤겠다?
현재 완료 시제로 물어봤겠죠. 여기 생략된 말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It was very exciting. 그것은 매우 신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로 해보면 A가 너는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을 현재 완료 시제로 했다는 거 여기 티내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물어보면 뭐겠다? Have you ridden a rollercoaster? 하면 되겠죠. Have you ridden a rollercoaster? 여기다가 ever 같은 부사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coaster?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Yes, I have ridden a rollercoaster. 그래, 난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어. 그 다음에 it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다. It은 What was very exciting? 이라고 물어보면 우리말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What was very exciting? 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말로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이 매우 신났었다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it은 뭐 대신 왔다? Riding 또는 to ride a rollercoaster was very exciting. To ride a rollercoaster was very exciting. 롤러코스터 타는 것 riding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to ride a rollercoaster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명형부 명사 적용법이죠. 근데 원어민들이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It was very exciting to ride a rollercoaster. 이게 2과의 주요 문법이죠. 3과의 주요 문법. 하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본문 시험에서 본문 이번에 시험 문제 분명히 뭐가 나올 거냐면 다음 중 it의 쓰임이 나무 이 밑, 본문에 밑줄친 it과 같은 걸 골라라, 다른 걸 골라라 라든지 아니면 본문에 있는 그 it이 가주어인지 비인싱주어인지 인싱대명사인지 뭐 다른 걸로 하면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 있는 it인지 바꿔 쓸 수 없는 it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가 당연히 출제될 예정이니까 준비가 되어 있죠. 저랑 같이 했으니까 다. 됐습니까? 자, 얘를 I로 바꾸면 Yes, I have. I was very excited. 겠죠. 나는 매우 신이 났었다. 됐습니까? 어떨 때 ing형 쓰고 어떨 때 ed형 쓰는지 말씀드렸죠.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ed형 형용사는 보통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다. I was very excited.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오케이.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 이 말이 없었다면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It was very exciting. 이렇게 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A가 뭐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다. How was it? 이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How was it? 뭐 묻기? 평가 묻기, 의견 묻기죠. 그거 어땠어? How was riding a roller coaster? It was very exciting.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팝퀴즈 두 번째입니다.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날씨 묻고 답하기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all the year round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내내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All the year round. 1년 내내. 그래서 All the year round는 여섯 가지 질문에서는 안 들어가고 조금 확장해야 되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했더니 1년 내내. 자, 그래서 LA 날씨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날씨 묻고 답하기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 LA 날씨 어때? 했더니 어떻고 어떻다. 화창하고 덥다. 1년 내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단어를 바꿔 쓰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도원 어떤 단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바르게 고치면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바꾸는 방법은 How's the weather in LA?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또는 How is the weather in LA? 날씨가 어떤지 물어봐도 되고 날씨가 뭣 같은지 물어봐도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쭉 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한 단원을 총 몇 파트로 나눕니까?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죠.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어휘, 보케블러리, 단어죠. 두 번째는 대화 파트죠. 맞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파트는 문법이죠. 네 번째 파트는 본문입니다. 독해, 리딩. 자, 그 중에 세 번째 파트,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 3단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빡세게 다 마무리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to 부정사의 어떤 시적 용법이니까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 제일 먼저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아니, it's time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됐습니까?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 책을 사다, buy the book, 그 책 살 돈, 그렇죠, money to buy the book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어떤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조심하자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주의사항으로 얘기했던 건 뭡니까? 주의사항을 그냥 지금처럼 뭐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살아있네고요. 이걸 정식으로 얘기하면 뭐? 정식으로 얘기하면 자동사 표현에서 자동사 반대말이 뭐였더라? 타동사였죠. 자동사 표현에서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를 관계 때문에라고 할게요. 관계 때문에 뭐가 있어야 하는 경우 자동사는 go를 얘기하는 겁니까? visit을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누가 자동사죠? go가 자동사인가요? visit이 자동사인가요? 여기에 자동사 표현에서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대요? 필요하대요? 필요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go 같은 녀석이고 이런 녀석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visit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장소가 영어로 place라는 거 알고 있고요. 가다가 go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갈 장소 a place a place to go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그래서 갈 장소 a place to go to 방문할 장소 a place to visit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하고 필요 없는 경우는 우리가 근데 이거 어떤 식으로 조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보고 확인합니까? A place to visit이 맞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증명했나요? 뭐를 만들어봤습니까? 우리말로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만들어보고 나서 아 여긴 전치사가 필요 없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가지고 어떤 표현이 원래니까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그래서 visit a plac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 전치사가 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갈 장소라는 표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a place to go to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의 말을 만들어 봅니까? 어떤 장소로 가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go to a place라고 해야 되지 go a place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갈 장소라는 표현은 a place to go to 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혼할 남자 결혼할 남자
결혼할 남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man to marry wish야 marry야 a man to marry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wish이 오면 틀렸다라는 거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근데 강한 보니까 to 부정사 형용사 적용법 설명할 때 선생님이 자꾸 이런 표시를 하죠. 그렇죠. 이런 표시를 한다는 건 사실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적이 있는 어떤 문법과 연결이 될까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은 어떤 문법과 연결이 될까요? 바로 무슨 문법? 관계사 문법과 연결이 되겠죠. 됐습니까? 헤이. 뭐 별 관심도 없네요. 팔만 계속 긁고 있고. 하나도 안 놀랍죠?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 뭐랑 연결된다? 관계사 문법과 연결된다는 사실. 그럼 좀 이따가 관계사 문법으로 바꿔보겠죠. 됐습니까? 자, 먼저 우리말 살펴보겠습니다. 저 세 문장 우리말들 쭉 보이고 전부 다 끊어읽기 할 때 분명히 어딘가에 이런 표시하겠죠. 여러분들 눈엔 벌써 그렇죠? 쭉쭉쭉 끊어읽기 표시가 되어 있죠. 됐습니까? B&B는 영국에서 머물기에 인기 있는 장소다. 누가? B&B는 어떤 장소다? 어떤 곳이다?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어떤 시 두 개 있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이게 장소죠. 장소. 장소를 꾸며주는 첫 번째 어떤 시. 우리말에서 첫 번째 어떤 시는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장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시는 인기 있는 장소.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인기 있는이 영어로 뭡니까? Popular는 길어요? 짧아요? 짧죠. 아, 예. 단어가 한... 아,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나? 한 단어로 돼 있나요?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됐나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도 끊어읽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문해야 할 방문하기 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누가? 그것은 어떤 장소? 어떤 장소? 방문해야 할 장소. 여기도 또 장소를 꾸며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 장소를 꾸며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문하기 위한 장소고요.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시제가 뭐겠다? 과거 냄새가 확 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방문할 장소.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두 개씩 있네요.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 어떤 시는 뒤로 가고요. 어떤 시는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죠. 그치 도훈아? 됐습니까? 오케이. 팔에 새로 문신했는데 뭐 확인하고 있는 거야? 뭐 할 때마다 뭐 이런 것까지 지적해야 됩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들으면서. 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 그것은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누가? 그것은 어떤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여기 이번에는 방법을 꾸며주는 말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네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었다?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 아주 좋은 방법.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어떤 녀석은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녀석은 동사를 가지고서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길어져서 뒤로 갔고요. 어떤 녀석은 뭐뭐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동사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밑에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장이 맞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아주, 일단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멋진 방법이었어요. It was a great way
Great way는 way인데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포착하기 위한이죠. 그러면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다는 뭐예요? Capture every special moment 할까? moment 할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moment예요? moment예요? moment죠. 됐습니까? 뭐 쳐다보고 moment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every 뒤에는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every 뒤에 단수명사는 우리말 해석은 마치 복수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a great way 해놓고 이제 이거는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다 인데 하기 위한으로 바꿨으면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쓰면 되겠다? to를 넣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is은 인칭 대명사예요? 비인칭 주어예요? 가주어예요? 뭐예요? 그렇죠. 인칭 대명사죠. 그렇죠? 자, 이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생긴 게 자, 여기에 it 있는 거 공통적이죠. 그렇죠. 여기에 to capture every special moment 있는 거 공통적이죠. 생긴 거 무지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둘 중에 that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누구?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every special moment 이렇게 되겠죠. 얘는 왜 that로 못 바꿨으냐? 그렇죠. 이거 가주어, 진주어죠. 이 문장의 해석은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쉬웠다 이 뜻이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it은 that로 바꿨어. 이게 지금 본문에, 여러분 본문 다 나갔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 대시 가리키는 내용을 여러분도 본문 내용이 생각난다면 그게 뭐예요? drawing journal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림 일기장 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림 일기장 쓰는 방법이 뭐 어떤 훌륭한 방법이었다? to capture every special moment 하기 위한. 자, 지금 여기에서 얘가 명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은 형용사죠. 그래서 이 great는 아주 훌륭한 이란 뜻의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할 뜻 동사를 가지고 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동사를 가지고서 way를 꾸며주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That was a great way to keep. 여기는 all 썼네요. 됐습니까? 뭐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 all을 쓰면 all book books money. All the books, all the money라 했죠. 됐습니까?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문장 살펴보면 그곳은 방문해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곳은 뭐 the place일까요? The place 또는 뭐 it 이런 거 해도 되겠고 되었네요. 과거 시제. It became what? A world famous place는 place인데 뭐 해야 할 to visit. 됐습니까? It became 또는 뭐 that becam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뭐 그 교회라고 할까요? 그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하고 싶은 더 church beca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go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저렴한 용어로 살아 있네.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go to a place. 자, 현재 완료로 표현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런 이거를 현재 완료로 표현하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딱 떼놨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그렇습니까? 뭐 완료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그래서 이번에는 place라는 명사가 꾸밈을 받고 싶은데 엄마야? 잘 눌렀네. 이 녀석을 꾸며주고 싶은데 하나는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이고 뒤로 갔고요. 그 다음에 world famous의 뜻은 세계적으로 유명한인데 동사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죠. 이렇게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B&B는 영국에서 버물기에 인기 있는 장소다 라는 표현이고 시제부터 결정해 볼까요? 이건 B&B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시제는 뭐? 현재 시제죠. 그래서 B&B는 인기 있는 장소다. B&B도 어디 갔어? B&B is a popular place는 place인데 자 영국에서 머물다를 머물기 위한으로 바꾸면 되겠죠. 영국에서 머물다 stay in England 얘를 가지고 머물기 위한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To stay in England 하면 되겠죠.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B&B 셀 수 있는 명사니까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B&B는 뭐의 줄임말이죠? 영영 풀이할 때 했는데 Bed and Breakfast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Bed and Breakfast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걸 봐서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자고 아침 식사 물론 뭐 말만 잘하면 점심 식사 티타임 됐습니까? 이런 것도 가질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식사가 제공된다. 됐습니까? 숙박업소에 영국에서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뭐다 이런 얘기 하면서 비앤비라는 얘기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비앤비는 영국에서 머물기에 인기 있는 곳인데 누가 영국에서 머물기에 B&B는 관광객들이 영국에서 머물기에 인기 있는 장소다. 뭐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 넣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곳은 누가 방문해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이런 말이 선생님이 이걸 왜 넣고 있는지 이유는 생각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했어요?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어? 너 언제 다 하려고? 그 다음에 그것은 누가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어? 그래서 내가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눈치챈 사람은 눈치챈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 얘기는 왜 하고 있어요? 없는 말을 왜 넣었죠? 자 그래서 B&B는 관광객들이 영국에서 머물기에 인기 있는 장소다 하면 이거? B&B 어디였어? B is a popular place 해놓고 뭐 나중에 결정하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B&B is a popular place people, tourists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 들어가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다? Where죠. 그쵸?
이 where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웠더라? 관계 부사죠. A B&B is a popular place where tourists can stay in England. Where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place가 두 문장 분리하면 tourists can stay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뭘 달고 들어가요? Stay the place야, stay in the place야.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 아, 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어떤 문법하고 연결이 된다? 관계사 문법과 연결이 된다. 맞습니까? 뭐 얘도 해보죠, 뭐.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방문해야만 하는. 오케이. 그래서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피퍼 누가 썼으니까 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뭐 해야만 하는, 방문해야만 하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만은 뭐겠다? 그렇죠, 위치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될 건, 이게 98%인지 100%인지 뭐 이런 게 해봐야 되겠죠. 이게 98%입니까? 음? 98%입니까? 아니죠. 100%입니까? 아니죠. 김지우, 100%가 뭘 확인하는 건데?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인지 확인한 거죠. 98%는 뭘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게 선행사인지, 아니면 the first, the best, the only, the very, the same 같은 게 붙어 있는 선행사인지, 또는 하나 남았네 이제, all이 붙어 있는 선행사인지 확인한 거죠. 전부 다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선택지는, 그래서 뭐? which, that, 생략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People should visit. 사람들이 방문해야만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현재 완료 시제적으로 has become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건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근데 난 가르쳐줘요. 됐습니까? 자, 그것은 내가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That was a great way. 해놓고 뭐 쓸 거고, 이거 왜 자꾸 나중에 결정하지? 선생님이 나중에 결정하는 이유가 뭐죠? 어? 생략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아니죠.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관계 부사 자리인지 두 문장 분리해보고 달고 들어가는지 걍 들어가는지 하고 나서 내가 결정하죠. 그 다음에 누가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 내가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그러면 뭐? I can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 뭐다? 두 문장 분리하면 I can capture what? I can capture 누가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All the special moments. 그 다음에 the way를 넣는다 칩시다. The way를 그냥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I can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the way. 이렇게 하면 되죠.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죠. In the way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How가 들어가면 되겠다 해놓고 이 세상에 없는 게 나타났으니까 얘는 뭐? 오케이. 뭐는 없다고요? The way, how는 없다 그랬죠.
있습니까? Way 하운 없습니다. That was a great way I can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이래 놓고 지나가면 선생님 졸라 실력 없는 거죠. 뭐 한 군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당연히 왜요? 오케이, 관계사 문법 속에는 무슨 문법 적용이 포함된다? 접속사 문법이 포함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보니까 아우 관계사는 막 따질 게 되게 많죠. 그렇죠. 관계사로 뭘 꾸밀라 그러니까 막 주어가 뭐였는지 되살려 줘야 되고 내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한글로 여기 썼자 빨간색으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또 내가 이런 말 그래서 쓴 거야. 관계사는 절이야 구야? 절이죠. 그러니까 누가다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를 되살리고 있고 또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건 뭐도 신경 써야 돼? 시제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효과를 뭐를 가지고 낼 수가 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가지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는 절이야 구야? 투부정사 절이라 그럽니까? 투부정사 구라 그럽니까? 구는 누가다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어가 굳이 필요 없다. 동사 앞에 to만 쓰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신경을 덜 써야 되는데 하나 신경 써야 될 건 살아있네는 신경 써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수업한 거는 뭐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로 약속했었다? 뭐뭐 하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석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할이 문장의 구조가 중요한 거지. 뭐 물론 뭐 의미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해석만 가지고서 문법을 파악하면 틀릴 때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해석과 문법적 구조, 앞뒤 단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진짜 이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구분하는 것도 플러스 첨부 같이 동시에 진행하셔야 된다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은 투부정사 덩어리가 됐습니까? 뭐 모든 중요한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다였는데 앞에 투를 붙여서 어떤 덩어리가 되어서 명사 또는 대명사 뭐 이거 뭐 길게 써놨는데 줄여서 얘기하면 것을 수식한다. 장소라는 것, 방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꾸미.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잠깐만요. 얘가 또 메모리가 모자라대요. 아우 놀라. 얘 드라이브하면 멋지겠다. 한번 가봐야죠. 그쵸? 여기 어디 있을까? 아 이거 아일랜드인가? 핀란드인가? 그쪽 북유럽 쪽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것을 수식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할 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 참 미안 뭐 어디 형광펜칠을 하다가 펜이 안 바뀌어서 내가 그래서 이런 명사들을 꾸며주는 게 어떤 방법 아주 좋은 방법 어떤 장소 유명한 장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 있는 이런 한 단어 형용사들은 또는 뭐 동사를 가지고서 만들지 않은 형용사들은 우리말과 똑같은 위치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하지만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뒤로 가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또 이거 예문 나와 있는 거 칼질해보면 나는 기차에서 읽을 책을 가져올 것이다. 누가? 내가 어떤 무엇을 기차에서 읽기 위한 책 한 권을 뭐 할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난 가져올 거야. I'll bring what? A book은 book인데 어떤? To read on the train. 오케이. 그래서 누가 기차에서 읽을 책인가요? 그렇죠. 이거 왜 물어봤는지 물어봤으니까 좀 이따 누군가한테 이거 내가 왜 누가 읽을 책인지 왜 물어봤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렇죠. 이거 보면 몇 종 세트? 3종 돌보다 3종 세트죠. 돌보다 3종 세트 뭐가 있었더라? 그렇지. Take care of.
그 다음에 얘가 지금은 명사지만 동사의 뜻도 있죠. care about이었더라, care for였더라. care for,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상관하다라는 뜻이라 쓰다. I don't care about it.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게 look after.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두리번거리며 찾다. look for. 어떤 것같이 생겼다. look like. 돌보다. look after. 됐습니까? 여기는 look after 썼네요. 그래서 뭐 또 우리말 칼질해보면 누가, 그는 어떤 무엇을, 자기계를 돌봐줄 사람을 뭐하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중입니다. He's looking for what? Someone은 someone인데 뭐할 someone? Look after his dog. 그의 개를 돌보다가 look after his dog인데 돌보기 위한 하려니까, 돌볼 하려니까 to look after his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아 근데 이건 하지 말자, 또 헷갈리겠다. 오케이. 누가 돌보죠? 그렇죠. 얘는 뭐 누가 돌보는지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한 이유. 그래서 이 문장 I bring a book to read on the train. 똑같은 표현은 I will bring what a book 해놓고 시작했고 뭐 할지 좀 이따 결정. 그래서 그 다음 I 누가 했으니까 다를 알맞게 표현하면 되겠죠. 내용과 어울리게. 오케이. 얘 쳐다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그렇게 하면 되겠네. I will bring a book. 뭐? I will read on the train. 그러면 다 됐죠? 오케이. 어북이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죠? I will read the boo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는 뭐? 위치죠. 오케이. 100%입니까? 98%입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선택지는 했으니까 여기 쳐다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는 뭐뭐가 있다? 위치, 댓, 생략.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며 격이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 That I will read on the train. I will read on the train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좀비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다 했죠. 사과의 주요 문법은 뭐예요? 사과는 시작 안 했나? 했죠. 단어하고 있죠. 그러면 문법까지 갔어? 이상한 시험지다.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왜 치는 건데? 아, 문법 시험. 아, 그러면 사과 주요 문법이 뭔지 알겠네. 니네는. 니네도 이상한 시험 쳤어, 사과는? 아직 안 들어왔어. 니네는 진도가 어디야, 지금? 아, 시작도 안 했어? 뭐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사과는? 사단어 주요 문법은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의 표정을 지어? 너도 이상한 시, 이거 왜 치는 시, 왜 이상해요? 뭐 때문에 치는지 잘.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 사람이 찾는 사람을 남자로 할까요? 여자로 할까? 여자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he's, 똑같은 표현, he's looking for someone 해놓고 그 다음 뭐 쓸래? 여자로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나 이런 거 하나 오면 되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쳐다봤어요? 그렇죠? 오케이. 100%입니까? 아, 그게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개를 돌봐주고 개는 이 사람을 돌봐주고 서로서로 돌봐주는 뭐 이런 내용인가요? 100%? 98%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뭐냐? something, nothing, anything 1대 98%였어. 그럼 여기 올 말은 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그렇죠. 잘 찾았네요. 선생님이 주격에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좀비가 있는 걸 잘 설명 안 했는데 이것도 좀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선택지는 뭐? who, that 밖에 안 된다. 생략 안 된다. 됐습니까? 4단원 주요 문법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격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좀비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또 뭐 한글로 막 수학 공식처럼 막 써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러 갈 시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time to go to bed 이렇게 한다를 수학 공식처럼 써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 책 살 돈이 뭐라고? by the book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다고요. 오케이. 그녀는 어떤 무엇을 햇빛 나는 날에 쓰기 위한 모자를 구입했다. 그래서 그녀가 구입했습니다. She bought. 해놓고 이걸 막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려고 고민하고 있으면 딱밤 맞습니다. What이 먼저 와야죠. She bought what? A hat. A hat은 hat인데 어떤 to wear on sunny days. 누가 쓰는 거지? 됐습니까? 그녀가 햇빛 나는 날에 쓸 수 있는 모자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예? 빨리 갔다 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명령문이네요. 제한 명령문이죠. 오케이. 어떤 무엇을 캠핑 때 먹기 위한 어떤 것을 우리 다 같이 뭐 하러 가자? 우리 다 같이 사러 가자. Let's buy. What? Something.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 eat for camping. 됐습니까? 캠핑을 위하여 먹기 위한 something을. 오케이. 누가 먹을 거지? 누가 먹을 거지? 누가 먹을 건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명령문이라 한다? 제한 명령문이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let는 뭐의 줄임말이니까 let us의 줄임말이니까 누가 먹기 위한 something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기 위한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밑에 나 있는 설명 살짝 보니까 캠핑 때 먹을 오케이. 우리 캠핑 때 먹을 맛있는 뭔가를 사러 가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캠핑 때 먹을 맛있는 뭔가를 사러 가자. 옆에 보이는 문장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란 말입니까? delicious를 넣으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 왜 하는지 눈치 다 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캠핑 때 먹기 위한 맛있는 뭔가를 사러 가자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Let's buy something delicious to eat for camp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 주의? 어순주의죠. Something delicious to eat for camping.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Let's buy something delicious to eat for camping. 절대로 delicious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만약에 여기에 something 자리에 things가 있다 치자. things.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어수는? 이 자리에 something이 아니고 그냥 things가 있다 치면 마찬가지 delicious 넣으면 어떻게 됐다? Let's buy delicious things to eat for camping. 그래서 정상적인 어순이 되어야 되겠다. Let's buy delicious things to eat for camp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things 같은 이런 게 일반적인 명사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명사에 꾸미는 말이 투부정사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죠. 근데 something, nothing, anything은 자 선생님이 이런 설명하는 적 있죠.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Every book, all the books, money. 그쵸? Each book. 그렇지. 이게 지금 전부 다 모아놓고 many book, books, money. 뭐, a few book, books, money. A little book, books, money. 이거 뭐 할 때마다 하는 거냐? 내가 이거 하는 거 book, books, money 뭐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맞냐라고 묻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수량 형용사 문법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 something은 something 할 때 some은 수량 형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something이란 단어는 some과 thing이 합쳐진 건데 이 some이 형용사가 이미 붙어 이 something이란 단어 anything이란 단어 nothing이란 단어 someone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이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용사를 추가로 한 단어일지라도 추가로 집어넣을 때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에 뭐 누가 했는 거는 뭐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을 관계사 문법까지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알아는 두세요.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드립니다.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some, any, no 전부 다 내가 뭐 할 때는 no book, books, money, no books, no money. no도 그렇고 any도 그렇고 some도 그렇고 전부 다 수량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것 이런 뜻의 명사 앞에 some이나 any나 no가 바로 붙어서 만들어진 이런 명사들은 이미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추가시킬 때 한 단어일지라도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마실 차가운 어떤 거 참 많이 했었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 해서 그래서 어순주의 문법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마시기 위한 차가운 뭔가를 원한다.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한 단어일지라도 뒤로 갔고요. cold to drink가 꾸며주는 말은 cold일 수가 없죠. 형용사적인 용법이 형용사를 꾸밀 수는 없고 그래서 cold도 얘를 꾸미고 to drink도 something을 마실 것, 차가운 것 만약에 내가 마실 차가운 물을 원한다 나는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해요 였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I want cold water to drink 한다고요. 됐습니까? I want cold water to drink가 정상적인 어순이라고요. 됐습니까? I want cold water. 뭐 하기 위한? To drink. 근데 water 같은 녀석이 아니고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같은 것들이 꾸며 받을 때는 어순을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2번은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 살아 있네. 이걸 되게 어렵게 표현해놨습니다. 뭐 그래서 쓸 종이 뭐 이런 거 해봤죠?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해야 되는 거 됐습니까? 왜냐하면 write paper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write on paper
write 글씨를 쓰다라는 write 뒤에 오는 paper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무엇을 쓰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에 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전치사 on이 필요하고 그래서 쓸종이라는 표현을 paper to write on이라고 해야 된다. 살아있네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수식을 받는 명사가 to 부정사 뒤에 이어가지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 됐습니까? 그 동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가지고서 어떤 장소로 갈 장소라는 표현은 이렇게 가다가 go고 온 가기 위한 장소 하면 to go place, a place to go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라는 걸 뭐를 만들어 보라고요?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는 뭐를 만들어 봤을 때 동사 플러스 명사의 표현으로 바꿔봤을 때 이 말입니다. 그 상태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동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바꿨었을 때 이 자리에 뭔가 전치사가 있어야지 이 명사를 가질 수 있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에 대한 대답 만들라고 한다고요? At 5 on the desk. On the desk가 when이야? Where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write paper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글씨를 쓴다. 어디에다가? On paper, on the paper 해야 되니까 살아있네. 뭐 이것만 설명하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비교하면서 막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라고 설명도 하죠. 뭐랑 비교하겠다. 오케이. 쓸 종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지만 paper to write on 이지만 쓸 편지는 a letter to write 라고 한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한다? 얘를 가지고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기 때문에 write on a letter야 write 뭐 at a letter야 write a letter야. 오케이.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전치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형용사 형용도 이렇게 쓴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write on paper, write on the paper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건 마치 무슨 문법하고 똑같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냐 하면 이 자리 오케이.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좀 치우고 두 문장 비교하겠습니다. 누가 다 아이가 have 하죠. 무엇을 이 말을 왜 써놨는지 알죠. 됐습니까? I should wri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what paper I can write.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뭐지? Which that 생략이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뭐지? 두 문장 분리. I have paper and I can write on the paper.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where죠.
그렇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렇죠. on which.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이구 난 위치는 꼴도 보고 싶고 나는 that을 쓰거나 생략을 꼭 하고 싶은데 알겠어 그러면 너 떼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놔라 그러면 위치 that 생략이 가능해져 버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 부사 써야 될 자리가 바로 살아있네 라는 형용사 적용법에서 살아있네가 적용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치?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쓸 연필을 가지고 있냐?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what? A pencil A pencil은 pencil인데 어떤 to write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앉기 위한 편안한 의자. 의자 꾸며주는 말이 두 개가 있죠. 의자를 의자인데 어떤 의자? 편안한 의자. 의자를 의자인데 어떤 의자? 앉기 위한 의자. 됐습니까? 그래, 난 필요로 합니다. I need what? A comfortable chair. 체어는 체어인데 뭐 하기 위한? To sit on. 됐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는 살기 위한 나무로 만든 집을 과거 시제에 지으셨다. 누가? 아이고. 어떤 무엇을? 살기 위한 집. 또 어떤 집? 나무로 된 집. 이거 한 단어 또는 투부정사 아니니까 앞에 있겠죠. 얘는 투부정사니까 뒤로 가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에 나의 아버지가 지으셨다. Built what? House는 house인데 뭐 하기 위한 to live in 됐습니까? 오케이 살다 live 살기 위한 to live 살기 위한 나무로 된 집 wooden house to live 하는 순간 조진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실수 얘들을 안 쓰는 실수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빼먹고 쓸 건지 좀 이따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뭐 할 대화를 나눌 그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안 갖고 있다 He doesn't have whom anyone은 anyone인데 어떤 talk to 됐습니까? 말하다 라는 동사는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talk도 있고 speak도 있는데 하필이면 talk를 썼어 그러니까 톡 미야 톡 투 미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 투가 뭐에 있네 살아있네 그래서 윗이 첫 번째 예문으로 되돌아가서 A pencil to write with 쓸 연필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증명해 주세요 그렇죠. 너무 수학 공식 같다. 그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라고. 네가 분명히 말로는 동사 플러스 명사를 해보는데 이때 뭐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라 그랬는데 to부터 얘기하면 되냐? Right. write with a pencil이지 write a pencil이 아니죠 얘를 가지고 동사 플러스 명사를 해보라며 write a pencil이야 write with a pencil이야 write with a pencil 할 때 with a penci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yeah, with a pencil 그렇죠 어떻게 쓴다 연필 가지고 쓴다죠 연필 what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무엇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2번도 해주세요. 두 번째 예문도 해주세요. 아 이어 동사구나 sit on이 sit on the chair죠 sit on the chair
sit the chair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sit on the chair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요. 예? 네? 세 번째 연습도 해주세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네요. 그냥 live in the house만 해달라는데요. live the house야? live in the house야? Okay. live 뒤에 the house는 무엇을 사는 겁니까?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전치사 in이 그래서 필요하죠. 네 번째 예문제 해주세요. talk to anyone이지 talk anyone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틀리지 않을 자신들이 있으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미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을 시작할 때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자, 저녁 먹다. Have dinner. 저녁 먹을 시간이다. 아이고, 문장인데 주어를 안 쓰고 시작합니까? Okay. 너는 저녁 먹을 준비 됐니? 오, 그렇지. Are you ready to have a dinner?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적용법? 명형부 뭐 이런 얘기 하죠. 부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헤이 뭐 똑같이 생긴 거 또 있죠. 헤이 무슨 적용법이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저녁 먹을 시간.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저녁 먹을 준비. 그래서 이거 무슨 적용법이다? 오케이.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둘 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형용사를 무슨 시라고 자꾸 얘기하죠? 어떤이라 그러죠. 왜가 그런 별명을 붙인 이유는 어떤 것이야? 어떤이야? 어떤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거 끊어 있게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무슨 적용법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해석을 봐도 형용사적 용법이고 문법적으로 봐도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쵸? 얘가 왜 있게? ready의 뜻이 뭐게? 그쵸? 그쵸?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막 준비하고 있어. 막 준비하길래 Why are you ready? 너 왜 준비하고 있어? 했더니 I am ready to have dinner. 저녁 먹으려고 손막 씻으면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얘는 해석만 가지고는 형용사적 용법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가 명사냐고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우리가 관계사 문법으로 얘를 바꾸면 우리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사에서 얘를 보고 무슨 사라고 부르죠? 얘를 무슨 사라고 부릅니까? 선행사라고 부르죠? 선행사는 무슨 품사라야 됩니까? 무조건 명사라야 되죠. 근데 얘는 명사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니들 초딩 때부터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씨야? 이거 무슨 씨야?
그렇게나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어 문법에서는 일단 품사 무슨 시인지 구분할 줄 알고 왜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지 왜 비동사가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 아는 게 기초야 기초.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웨이스트의 타의 뜻이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얘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동사로서의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는 내용에 따라서 두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한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힌트 줬어. 두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지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제인스 표정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어떤 표정일까 뭐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표정 얘기 왜 했을까 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고요. 이거 본문에 보면 헷갈리게 생긴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 시작이 이시고 저 중간에 보면 투부정사가 있어. 어? 그런 문장이 한 내가 봤을 때 기억나는 게 한 세 문장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떤 녀석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맞는데 어떤 녀석은 그 it이 가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고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법이 좀 헷갈리게 투부정사를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하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인데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는 명형부 하면 뭐지? 오케이.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 나오는 녀석은 뭐로써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으로써 명사적 용법으로써 하는 일은 그렇죠. 세 글자로 하면 주어 맞는데 뭔 주어? 진주어 부분이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이렇게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that이라든지 this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도 없다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문들 보겠습니다.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 아, 딱 길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알았어. 무엇이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은 걍 어땠다 걍 놀라웠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저렴한 용어로 걍 놀라울 뿐이었어요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뭐가 놀라웠는데? 됐습니까? 아,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다가 놀라울 수는 없죠. 다짜 떼버리고 보는 것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누가 본 거지? 그렇죠. 내가 봤겠네. 그렇죠. 내가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은 그저 놀라웠었어요. 이거 왜 할까 또? 왜 할까? 자, 이 문법도 다른 문법이랑 연결이 되죠? 그렇잖아. 맞죠? 됐습니까? 이 문법은 또 무슨 문법이랑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장도 잘라보겠습니다. 헤이, 그 다음에, 어디에 무엇을, 아니네. 어떤 무엇을 에이 에이 확 무엇은
컵이나 접시 같은 일관용을 그리는 것은 어떻다? 괜찮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거 괜찮다. 첫 번째 문장 내 초간단 버전도 그것은 그냥 놀라울 뿐이었다. 그거 그냥 놀라울 뿐이었어.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누가 너의 일기장에 누가 너의 일기장에 컵이나 접시 같은 일견을 그리는 게 괜찮을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꾸 누가를 되살려 놓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구예요? 투부정사 절이에요? 구죠. 그렇죠? 이거를 뭐로 구 표현을 뭔 표현으로 구로 표현된 걸 뭐로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보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일기장에 컵이나 접시 같은 일상용품들을 그리다 부터 해봅시다. 그쵸? 너의 일기장에 컵이나 접시 같은 일상용품들을 그린다. 그리죠. 하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야죠. 그쵸? 이렇게 긴 덩어리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쓸 차례야? What에 대한 대답 쓸 차례죠. Draw what? Everyday object. 쓰는데 어떤 like cups and cups or plates where in your journal를 것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 아, 딱 긴데. 그러면 여기에 방법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이 자리에 뭐도 되고 뭐도 된다. To draw도 되고 뭐도 돼요. Drawing도 되죠. 근데 여기에 문법 제목이 저러니까 Drawing 말고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or plates in your journal. 한번 길어봤자 It is ok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긴 거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서 이것의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표현은 뭐다?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or plates in your journ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시지? 어떤 시죠? 그러면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일 리가 없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is okay? 라고 묻겠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가볼까요? 맞나? And 썼네? 뭐, 컵이나 라고 해놓고 And를 써놨네? 알았어. 컵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뭐랑 똑같다? 자, 지금 뭐하고 있다? 이 문법이 어떤 문법과 연결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얘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았어. 네가 너의 일기장에 컵이나 접시 같은 일상용품들을 그린다를 한번 써보자. 됐습니까? 그렇죠? 뭐 쓰고 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쓸까?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는 뭐게? 이거죠. 그쵸? 뭔 끄덕끄덕이야. 틀렸는데.
내가 필요한 이 자리에 올 녀석은 뭐를 뭐로 만들어주는 녀석이죠? 얘 떼내볼까? 아이고, 떼내볼. 누가 다? 얘들아, what?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Where? In your journal. 이걸 보고 내가 방금 이걸 해버렸네. 저 이거 뭐예요, 지금 밑에 있는 거 이거? 뭐 the thing 같은 게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The things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The thing이나 the things 같은 거 넣어봐.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쓸 말은 뭐게? 그렇죠? 뭐다? That you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is okay. 이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이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이렇게 생긴 거. 어? 좋아해? 안 좋아해? 야, 동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걸 좋아한다고? 원어민들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It is okay that you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과주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진주어라 그러죠.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접속사 대시라고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요.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죠? 겉 만드는 that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50%밖에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렇죠? 만족시킨 조건은 얘가 뭐 만드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다. 근데 나머지 또 충족해야 될 조건은 뭐라야 돼? 목적어라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 덩어리가 무슨 어야? 주어죠, 진주어.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문법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아유 뭐 당연히 누구의 일기장인데 네 너 일기장인데 누가 그리겠어? 네가 그리겠지. 아유 없애. 6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주어가 사라졌다면 말은 주어가 사라졌단 말은 누가다가 없단 얘기는 얘가 구다, 절이다. 구로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구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이 진짜 주어를 하는 역할을 구조로 바꿔놨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별들 그런 건 그저 놀라왔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너무 길다, 그치?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그렇죠? 초간단 버전은 그것은 그냥 놀라울 뿐이었어요. It was just amazing 썼나요? It was just amazing. 됐습니까? 이 자리에 원형으로 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다는 look at인가요? see인가요? see what? huge stones지 뭐. Stones는 stones에 뭐에 있는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이라는 부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떻게 줘?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다? 더 있어야 되겠네. 자, 이 표현 통째로 외우기 힘들걸요. In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있군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을 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원형을 본다라는 표현이네요. See the ring은 ring인데 뭐로 돼 있는 of huge stone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거대한 돌의 원형을 보다 See the ring of huge stones인데 얘를 보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데?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다?
to see랑 seeing 있는데 이번 문법이 to see the ring of Houston was just amazing 이렇게 했는데 원어민들이 이거 안 좋아한대죠. 그래서 이 자리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에다가 눈을 돌리면 그렇죠? 얘는 뜻이 뭐고? 놀라운 이란 뜻의 명사야 형용사야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제 내가 보는 거죠 내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 일단 얘 말고 딴 거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대한 거대한 돌들로 되어 있는 원형을 쳐다보다 I see the ring of huge stones를 겉 만들고 싶으면 이 자리에다가 대신 뭘 쓰면 된다? That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그렇죠 당연히 뭐 It was just amazing that I saw the ring of huge ston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 문법적 제목이 뭐니까? 문법적 제목이 뭐니까? 이 녀석의 문법적 제목이 뭐니까?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5번이야 6번이야 7번이야 8번이야 8번까지 안 배웠는데요 그래 그 배운 데까지 해서 얘가 뭔데? 겉 만드는 대세 정식 명칭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문법이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또 다른 문법은 바로 뭐? 시제일치 됐습니까? 근데 아우 싫어 귀찮아 당연히 지가 받겠지 아우 이거 뭐 굳이 밝혀 됐습니까? 밝혀 그러는 순간 얘가 뭐가 되고 이게 될 거고 그럼 2D의 동사에 원형이 와줘야지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놀라웠습니다 It was just amazing 나로서는 뭐하는 것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이거 사과 문법이네요 사단어 문법 이거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냐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 이거 4단어 문법이 아니고 3단어 문법이군요 자 그래서 본문에 안 나오는데 넣어놨네요 자 그럼 설명 부분 보겠습니다 가주어와 진짜 주어 됐습니까? to 블라블라블라 덩어리와 가짜 주어 it to 부정사의 덩어리로 되면 된 것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뭐가 늦게 등장하게 되고 네? 영어는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한다고요? <웃음>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영어 문장의 어떤 문장 영어로 표현된 어떤 문장의 의미의 60% 이상이 어느 부분에 들어있다? 여기 들어있다고요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영어는 중요한 거를 어디다 보낼라 그래? 문장의 앞에 보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주어가 막 이런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이 놀라웠다 이러니까 막 여기 엄청 길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된 것을 영어는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하는데 주어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막 힘들어 한단 말이야 원어민님들 입장에서
영어를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애들은 계속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어, 뭐 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문장의 의미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받아들였는데 막 뭐라 그런 다음에 끝에 막 뭐 한대. 아우 피곤해 죽겠네. 저 새끼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다고요. 습관이 동사가 빨리 나오는 문장을 계속 접하고 있었는데 주어가 길어지면 아, 안 듣고 싶어진단 말이야. 어? 마치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영어 수업 막 안 듣고 싶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주어 it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낸다. 쉬웠어요. 야, 뭐가 쉬웠는데? 뭐 하는 것이요.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는데? 어, 거대한 바위로 만들어진 고리 형태를 쳐다보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was amazing?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To see,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okay? 뭐가 괜찮은데요? 됐습니까?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What was amazing? What is okay? 뭐가 뭐인 의문문이야?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은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 깼어? 됐습니까? 그래서 What was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What i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주어라면 이 자리에 얘가 궁금하니까 이 자리에 그냥 얘 없애고 여기다가 주어 자리에 one만 넣었네. 그러니까 묻는 말과 답하는 말의 어순이 똑같아지는 거죠. 얘가 뭐라고요? 뭔 주어라고요? 뭔 주어라고요? 진짜 주어라고요. 됐습니까? 아, 그런 경우에는 it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낸다. 이때 it을 가짜 주어 to 부정사로 된 덩어리 거대한 돌들 쳐다보는 것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진짜 주어라 하고 가주어 이웃은 절대로 그것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this나 또는 that으로 바꿨을 수 없다. 됐습니까? 시험 문제 유형은 다음 it 중에서 this나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라는 유형으로도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랑 되게 비슷해요, 이 it은? 됐습니까? 9시다. It is 9. 됐습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이다. It is Wednesday. 이런 것들이 비인칭 주어였죠.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 똑같은 거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다음 중 다섯 개의 밑줄 친 it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해서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을 섞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비인칭 주어만 골라낼 줄 알아야 되겠고 또는 인칭 대명사와 비인칭 주어를 섞어 놓을 수도 있고요. 인칭 대명사와 비인칭 주어를 비인칭 주어가 아니라 가주어를 섞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it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좀 이따 배울 4번이냐 3번은 미리 문법적 용어를 가르쳐드리면요 얘는 과목적어도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가 주어를 배우고 있죠.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근데 하나 오해할 만한 건, 오해할 수 있는 건 가주어 it은 to 부정사가 진주어일 때도 쓰지만 뭐가 진주어일 때도 가주어 it이 쓰인다. 이 부분을 뭐로 내용상 뭐로 바꿔 써도 된다. that 플러스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다, 접속사 that이다, 접속사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설명. 과자 굽는 것은 어렵지 않아. 오케이. 과자 굽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렵지 않죠. 초간단 버전.
It isn't difficult 라고 누가 It isn't difficult 라고만 말하고 그냥 휙 가버렸어. 그럼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n't difficult 라고 묻겠지.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대답해줘? To bake cookies. 조심해야 될 거 쿠키즈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근데 얘 쳐다보고 이 자리에 aren't 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쿠키가 쉽지 않답니까? 쿠키 굽는 거 그것들이 쉽지 않은 겁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까? 아참 미안 어렵지 않은 겁니까? 그것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쿠키즈만 쳐다보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쿠키는 맛있다. Delicious.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쿠키가 뭐 어렵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쿠키 굽는 것이 그것들이 어렵지 않다가 아니고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얘 쳐다보고 이거 복수형인데 왜 데이인데 왜 isn't지 이거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주의해야 된다? 뭐 주의해야 된다? 동사의 형태를 얘가 단수 취급한다는 것과 연결해서 됐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하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t is important. 이 자리에다가 학교 규칙을 지키다를 지키는 것 만들어놨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To keep the school rules is important. 마찬가지 school, the school rules만 쳐다보고 이거 day인데 왜 여기에 are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물론 학교 규칙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학교 규칙은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이었다면 The school rules are important죠. 됐습니까? The school rules는 만약에 학교 규칙은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이었다면 The school rules are important 라고 했겠죠. 아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학교 규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필요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학교 규칙이 있으면 뭐해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to keep school rules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우리가 라는 말 놓고 싶어.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로서는 for us 뭐 하는 것? to keep the school rules.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완벽한 문장을 겉만든 대수로 하면 it is important that we keep the school rules로 바뀌겠죠. for us to keep the rules는 that we should keep 뭐 keep 해도 되겠죠. It is important that we keep the school rules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아. It is difficult. 오케이 그녀로서는 for her to bake cook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t isn't difficult for her to bake cookies 에서 for her to bake cookie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녀가 쿠키를 굽다. 'She bakes cookies. 그녀가 쿠키 굽는 것 That she bakes cookies. 그래서 It isn't difficult for her to bake cookies는 It isn't difficult that she bakes cookies하고 같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어렵지 않단데 She isn't difficult야 To bake cookies isn't difficult. 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잘 들어. 진짜 중요한 거야. She isn't difficult.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건 She isn't difficult야. To make cookies isn't difficult야. To make cookies isn't difficult죠. 그러니까 for her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We are important야. To keep the schools is important야.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다야. 규칙 지키는 게 중요하다야.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 우린 참 중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칙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for us야. 잘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옵니다. 세 번째, 투부정사의 모상, 문법상 주어 말고요. 문법상 주어였다면 I, she, he, they, we 이런 게 와야 되겠죠. 근데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모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고 우리말 해석할 때는 누구로서는 또는 뭐 누가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쉽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을 to do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히고 싶을 때 to do 덩어리 앞에다가 뭐나 뭐를 쓴다. 여기 설명 나와있죠. 뭐나 뭐를 쓴다. for plus 목적격 또는 of plus 목적격을 쓴다.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다 배운 거 맞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for를 쓰고 어떤 경우에 of를 쓰는지 학교 설명 들었죠? 그렇죠? 예, 학교 선생님들 설명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이 책처럼 설명했을걸? 머릿속에 하나도 안 왔는데.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히는 부분을 문법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표현 방법은 to 부정사, to do 덩어리 앞에 뭐 플러스 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서 표현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for 플러스 목적격 써야 할지 of 플러스 목적격 써야 할지 구분할 줄 아는지를 가지고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케이.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한데? 뭐가 불가능한데? 나무에 오르는 건 불가능해.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그녀는 나무에 오를 수 있는데. 아, 그녀 말고 누가 나무에 오르는 게 불가능해? 네가 누구로선 너로선 뭐 하는 것이 나무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나무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너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나무에 오르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케빈, 나무에 오르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너는 불구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상한 문장이 아니죠. 넌 불구다. 넌 불가능이다가 아니고 네가 불가능이다가 아니고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분명히 이 문장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려워 이러면서 막 누가 지나갔어. 아 어렵다 어려워. 그러면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뭐가 어려운데 묻겠지. 뭐가 어려운데.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어렵대. 아닌데 아닌데. 난 잘 건너가는데. 그랬더니 아 너는 잘 건너가지. 근데 누가 건너가는 게 어렵다고? 그가 이강이야. 야, 너는 잘 건너가는 거 알아. 너 완전 수영 선수잖아. 어? 근데 5살짜리 우리 조카가 이강 수영으로 건너가는 건 너무 어려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이라서 같이 있으면 막 서먹서먹하고 그런 거야. 그 이강을 건너는 행위가 어려운 거야. 이 건강을 건너는 행위가 어려운 거지. 그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다. 같이 있기 싫다. 이거 아니죠. 됐습니까? 헤이. 계속해서, 얘는 이렇게 해석해놨는데,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됐습니까? 설명을 위해서 조금 더 영어스럽게 해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헤이. 그래서, 어땠었다. 영어 순서대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땠었다. 친절했다. 됐습니까? 아, 위에처럼 할까? 위에처럼 할게. 누가, 그녀가,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어땠었다? 친절,
했다로 설명할 거야. 이거 너무 우리말스럽게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문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녀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친절한 행위였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행위가 친절한 거야? 그 여자가 친절한 거야? 행위가 친절하죠. 그렇죠? 수영하는 것은 친절하죠. 그렇죠? 자전거 타는 것은 참 똑똑하죠. 그녀가 친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행위가 무슨 재주로 친절합니까? 사람이 친절하지. 아닙니까? 됐습니까? 얘는 행위가 친절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사람이 친절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무를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짜 주어 써서 불가능하다 이러죠.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누구로선? For you로서는 어떤 행위하는 것? To climb the tree.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impossible이야. To climb the tree is impossible이야. 그렇죠.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you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 You are impossible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You are impossible이 아니고 뭐가 what is impossible? To climb the tree is impossible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or you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of you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You are impossible이 아니고 to climb the tree is impossible이라고. 나무 오르는 것이 불가능한 거지 너는 불가능이다. For you라고. 됐습니까? You are impossible to climb the tree가 아니고 to climb the tree is impossible for you라고요. 그래서 뭔 you를 써야 된다고요? 뭔 you? 그래서 for you라고요. 마찬가지 어렵다 누구로선 뭐 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어렵다 It is hard, difficult 누구로선 For him 뭐 하는 것 To cross this river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문장 속에 He is hard가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그는 어렵답니까? 이강 건너는 것이 어렵답니까? He is hard가 아니고 이 문장은 기껏 해봤자 똑같은 문장 뭐밖에 안 된다. To cross this river is hard for him 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뭔 힘이다. 그래서 for him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 친절했었다, 아, 친절하다네요. 도와준다라고 하지 그랬어. 그녀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친절하다. 친절하다. It is kind. 누가 뭐 하는 것? Of her to help sick people. 됐습니까? 그러면, to help sick people is kind야. She is kind야. 그렇죠. 얘는 she is kind가 맞죠. 그렇죠. she is kind 뒤에 덧붙일 수도 있어. she is kind to help sick people. she is kind to help sick people이나 it is kind of her to help sick people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for her가 아니고 뭐라고요? of her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걸 외우라는 뜻이 나와있어. 외우라는 뜻이. 자 뜻을 볼까요? kind 알죠? 친절한이죠? 자 nice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냐? 뭐 nice shot 하면 좋은 멋진 이런 뜻이죠. 근데 he is nice 하면 착한이죠. 그쵸?
이렇게 이 뜻일 때는 사물과 어울리죠. 그렇죠? 물론 뭐 멋진,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야? 착한 사람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마트의 뜻은 똑똑한이죠. 어떤 행위가 똑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똑똑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카인드도 마찬가지죠. 행위가 친절합니까? 사람이 친절합니까? 오케이. 사람이 착합니까? 행위가 착합니까? 사람이 착하죠. 이건 전부 다 he is kind, she is nice, he is smart 할 수 있다고요. 사람 is smart라고 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clever 뜻이 뭐예요? 현명한, 똑똑한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들이 되면 여기다가 사이에다 W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smart, clever, 그 다음 뭐? wise. 됐습니까? he is wise, he is clever, she is smart. 사람 is smart, 사람 is clever, 사람 is wise죠. 행위가 현명합니까? 사람이 현명합니까? 사람이 현명하죠. careful 뜻이 뭐예요? 조심스러운. 그렇죠? 그 어떤 행위가 조심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한 겁니까? 사람의 성격이 careful한 거죠. 반대말은? 부주의한이란 뜻의 careless죠. 사람이 부주의한 겁니까? 행위가 부주의한 겁니까? 사람이 부주의한 거죠. careless도 마찬가지 of 써야 되는 녀석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foolish 있으니까 s로 시작하는 모두 마찬가지겠다. 네? 아니 그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거 있잖아. you are very stupid. 됐습니까? 멍청한, 바보 같은, foolish, stupid. 반대말 smart, clever, wise. 사람이 멍청한 거고 사람이 멍청한 거죠. 행위가 멍청한 게 아닙니다. 사람 is foolish 하는지 알겠습니까? 어떤 행위 보고 foolish 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참 foolish 하네, 사람 참 clever 하네, 사람 참 careful 하네, 사람 참 careless 하네. polite 뜻이 뭐예요? 공손한이죠. 예의 바른, 공손한. 반대말은 뭐였더라? 어, 그래 좋았어. impolite, rude. 그 다음에 의미하다 말고 알죠? mean, 짓궂은. 사람이 mean한 거고요. My brother is very mean. You are so rude. She was impolite. 무례했어요. 무례했어요. 짓궂었어요. 못됐어요. 얘는 nice의 반대말입니다. 됐습니까? 나이스가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는 어떤 착한 좀 못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은 뭐를 써야 된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 부분을 배우고 나면 for 써야 할지 of 써야 할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다? 요런 거 만들어 보면 되겠다. 두 가지 버전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행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지를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나이스는 이 시험 문제에 나이스가 오면 거의 다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아닌 경우는 난 못 봤어. 됐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 생략된 말은 I am일까요? It is일까요? 나이스 미트 유. I am not. 난 착한 놈이다. 그렇죠? 난 착한 놈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나로서는 놓고 싶어. 저러고 있죠.
아, 내가 착합니까? 너 만나면 난 착한 사람 되는 거야? 너 안 만나면 못된 사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내가 착합니까? 너를 만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얘는 form이라고요. It is nice. 좋다. 누구로서 뭐 한 것이? 나로서 널 만난 게. 나이스 투 세이 소. 나이스 투 세이 소.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건 무슨 말 하는 것 같아? 세드 나이스? 말했 멋지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해서 오케이.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you are일까요? it is일까요? 뭐라고? 아, 너 참 너 오늘 머리 했구나.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서 했니?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 누가? 이 말을 듣고 내가 nice to say so 라고 대답을 해뒀다 치자.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it is nice를 쓸 수 있고 이번에는 for you야 of you야. 이땐 of you라고요. 착하구나. 누가 뭐 한 것이? 네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얘는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It is nice. 착하구나. 누가 뭐 한 것이? of you가 to say so. 그런 식으로 말해준 것이. 오케이. 자, 명형부. She's kind to help sick peopl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누가 그제는 친절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She is kind to help sick people. 그녀가 어떻다? 친절하대요. 도대체 왜 친절한데?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지? 어떤 시죠? 어떤 시를 설명해주고 있죠. 왜 카인드한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제곱법이다? 얘는 부사 제곱법이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 It's kind of her to help sick people. 이거 무슨 제곱법이야? 당연히 명사적 용법 이라야지 무슨 어를 할 수가 있어? 주어를 할 수 있겠지. 자, 지금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되는 경우는 사람이 어떻다 얘기하고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참 멍청하네, 그 사람 참 똑똑하네 얘기한 다음에 왜 똑똑한데, 왜 멍청한데가 붙일 수 있는 사람을 주어로 바꿔서 to 부정사의 부사제곱법으로 또 다른 문장 버전이 두 번째, 얘들은 두 번째 버전이 없어. 그냥 가주어 자리에 뭐한 것밖에 안 돼? 진주어를 갖다 놓은 버전밖에 안 된다고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거, 쓰는 표현은. 근데 of를 쓰는 경우엔 얘를 주어로 갖다 놓을 수 있다고. She is kind to have sick people 할 수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of를 써야 된다고. 그쵸?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이게 이 설명이 가장 좋은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뭐를 대충 하냐? 이걸 대충 하니까 of를 써야 되는지 for를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for 쓸지 of 쓸지를 구분할 때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누구 능력에 달려있는 거야 이제부터. 니들의 어휘력과 니들의 단어 문장 표현 능력에 있는 거야. 나는 여기에 이거 말고도 여기에 나와있는 썰렁한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도 많이 가르쳐줬어.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떨 때 for고 어떨 때 of인지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은 뭐 단어 뭐 시험치료 하여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치고요. 그 다음에 예? 내일부터 오면 됩니다. 예? 3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올 수 있을 때 오세요. 아 참 내일은 뭐야 목요일이지. 목요일은 선생님 내일 4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 안 되겠지? 목요일만 4시 반까지고 나머지는 6시 반 사이에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예 본문 3단원 본문 클래스 카드 예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